제품 만들기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이 키트를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키트에서 사회로 하나씩 꺼내서 완성품을 만들기까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쇼핑백 안에 있는 이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시고 설명서 참고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안에 있는 장갑을 낄게요. 이 장갑을 끼시고 선인장을 만지셔도 괜찮을 정도니까 이 장갑을 먼저 끼시고 만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이 박스 안에 있는 숟가락과 나중에 여기 장식품으로 쓸 거니까 이거를 꺼내서 옆에다 놔두시고요. 그리고 식물을 유리병을 꺼내 보겠습니다. 이 유리병 안에는 식물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얘네가 세트로 들어갈 건데 어떤 분들은 이 하얀 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노란 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노란 거의 이름은 금황판, 그리고 이 하얀 것의 이름은 소정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예쁘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가져가신 대로 하시면 되고, 먼저 저는 이 유리병을 깔끔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닦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 키트들에는 번호들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1번과 1번, 2번, 3번을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이 1번, 2번, 3번은 흙이 아니고 모양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1번, 2번, 3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1번, 3번, 2번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각자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흙이 아니라서 되도록이면 모양 만드는 거라서 여기 가장자리로 둘러서 예쁜 모양이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저는 이 1번인 숟가루를 한번 빙 둘러서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반대쪽으로 돌려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쁜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쓰여있는 이 질석을, 이거는 돌을 뻥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수분도 잡아주고 숟가루가 항균작용도 해줍니다. 이것도 바깥쪽으로만 모양을 보면서 예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돌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세 번째는 똑같은 질석인데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을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거를 한 번에 다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두 번 나눠서 하려고 이 한 숟가락씩만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숟가락 해서 두 숟가락씩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숟가루를 모양을 보면서 또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숟가루 이 한 번만 해서 조금 남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 쓰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얘네는 흙이 아니라서 이 그릇에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줄 텐데요. 이거 다 넣으셔도 3분의 1 정도 되니까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셔도 돼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색깔이 나오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얘는 한쪽에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 2번, 3번을 한 결과 사실 조금씩 남았거든요. 근데 아마 가져가신 분들도 다 넣으셔도 되고 조금은 남아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거는 4번이에요. 이제 흙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흙이 영양가가 많아요. 목초액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 흙은 전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을 전부 다 넣었을 때 보통 얘가 이 그릇에 반이 넘지 않는 상태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식물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금황안과 소정을 심을 텐데요. 얘네들을 그냥 쭉 뽑으면 안 되니까 밑에 이렇게 말랑말랑 조물조물조물 해주면 흙이 금방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한 다음에 이렇게 뽑은 다음에 흙을 좀 털어주세요. 이 흙보다는 지금 이 가져가신 분들 키트 안에 들어있는 흙이 영양가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털어서, 그리고 지금 얘가 뿌리가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살짝 잘라주셔도 됩니다. 뿌리가 길면은 새로 심었을 때
안착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뿌리를 조금 잘라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각자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구멍을 살짝 만들어준 데다가 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숟가락을 앞쪽과 그리고 뒤쪽을 적당히 사용을 하시면서 이게 안정감이 생기게 정리를 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이 6번은 마사토입니다. 이 화분에 물을 그냥 주게 되면 위로 물이 둥둥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흙이 둥둥 떠오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사로 모양도 잡아주고 좀 안정감도 생기게 해서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한 번, 또 여기도 한 번 숟가락으로 모래가 이렇게 붙으면은 살살살살 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마사토는 거의 다 쓰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모양 보시면서 어떤 모양이 예쁜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사까지 넣고요. 거의 다 안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게 7번이 있는데요. 7번은 화산석 가루가 되겠습니다. 이 화산석 가루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좀 너무 모래만 있어서 밋밋하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얘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별로 안 예쁘니까 적당히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앞뒤로 살짝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다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8번에는 뭐가 되어있냐면 아주 많은 모래가 있어요. 얘는 이름이 금사예요. 이 금사는 이 모래 안에 접착제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접착제가 있어서 많이 쓰는 거는 이 식물한테 안 좋고, 얘네를 가정자리 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주면서 나중에 물을 뿌렸을 때 얘 이 모래들과 그리고 식물과 그릇이 좀 하나가 될 수 있게 안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살짝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려줬어요. 자, 이것도 살짝 남았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다 됐는데요. 이 상태로 해서 저는 어디 갈 거냐면 모양 살짝살짝 보면서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숟가락 앞뒤로 보면서 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번 뿌려볼 텐데요. 물을 이렇게 뿌리면 제가 지금 20번을 뿌렸네요. 그랬더니 밑에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배수층까지 1, 3번의 흙을 한 대까지 물이 스며드는 거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에 제가 요거 하나씩 넣어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꽂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꽂기 전에 예, 금황황과 소정이라는 이름을 뒤쪽에 써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얘네 관리해주시는 거는 지금 제가 물 준 것처럼 보통 여기 흙이 너무 말라서 조금 불쌍하다 싶을 때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실이나 장식장 위에 간접광이 들어오는 데다가 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금 테라리움 만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쁘게 만드셔서 잘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